대화 소리도 지금 녹음이 되고 있을 거야. 내가 세나 하나 더 연결해가지고 거기다 녹음기 연결해놨거든? 뭐가 쉬운 게 아니네요. 제대로 하려면 어려워. 이것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지 뭐. 너 여기까지 얼마나 걸린 거야 지금? 지금 1시간 정도요. 그렇게 많이 안 걸렸구나. 와, 나 여기 다시는 못 오겠다. 서울을 완전 가로질러 왔네. 아, 관통해서 오셨어요? 막 서울대 입구 신림 여기 지나오니까 죽을 것 같아 지금. 너무 막힌다 거기 평일 낮에. 그렇죠. 배달들이 쏙쏙 빠져나가는데 어찌나 부럽던지. 나는 빠져나가지도 못하겠고, 씨. 다음은 강화로 가시죠. 좋아. 강화 민마루도 괜찮아. 노지 캠핑하기. 아예 짐은 안 줄었는데 부피가 더 커졌어요. 아, 그래? 네. 왜? 모르겠어요. 패킹을 안 펴서 그런 거지. 그치. 텐트 한번 설치하고 나서 다시 패킹하면 부피 한두배 돼. 비싼 걸로 가나 봐요, 그래갖고. 그치. 근데 모토 캠핑은 굳이 비싼 걸 필요가 없는 게, 백패킹을 하려면 이게 배낭에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가볍고 부피 작은 걸 쓰게 되거든? 그렇죠. 근데 그러면 가격은 막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야. 근데 거기서 무게만 보기 한다. 그럼 막 가격이 절반 가격 이렇게 돼. 그러니까 모토 캠핑은 무게는 사실 큰 상관 없잖아. 부피는 좀 상관 있더라도. 그러니까 좀 저렴한 것들로 해도 괜찮지. 내가 그렇게 맞춘 거거든. 아, 연기 형님한테도 전화한다 그랬는데. 깜빡했네. 우리가 2000을 지나가게 될 텐데. 형이 연경이 오신다고 한거 아니에요? 근데 내가 여기 점심을 먹을지 말지 아직 모르겠다고 지나갈 때 전화하겠다고 그랬거든. 점심 먹기에는 많이 늦었는데 지금 2시 반이라. 맨날 안 고프냐? 버틸만 합니다. 아, 난왜 이렇게 햄버거가 먹고 싶지? 2000인가요, 이제? 2008km 남았다니까. 연기 형님이 그 앞에서 이제 출발하려고 대기하고 있나 봐. 우리 보임은 따라 붙으라 그랬어. 정신이 먼저 먹고 있는 건 아니겠지? 햇반을 안 사왔다고. 그래서 아마 모르지 뭐. 햇반 사와라 그랬고 햇반을 사가지고 가고 있는데. 영기 형님도 먼저 먹고, 정신이도 먼저 먹고. 미안하다. 나는 직원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. 괜찮아요. 그런 거지 뭐. 그러니까. 에이, 이해해라. 인생이 배신이지 뭐. 와, 쪄 죽는다. 신호 대기하다 쪄 죽어. 아니, 근데 왜 이렇게 날이 더운 거야, 갑자기? 이번 주말 되게 덥네. 근데 오토바이 타기는 좋아. 이제 자동차 전용도로예요. 자동차 전용이라고요? 그럼 신호등이 없어. 오토바이 못 간다고? 안 타냐? 지난번에 게으르 나고 갈때 네. 같이 갔던 그 형님 있잖아요. 네. 그 사고 났다며. 아, 그래? 몰라요? 몰라요. 사고 났다는데 그 태경이 형님. 아, 맞아, 맞아, 맞아. 아, 연락 안 해보셨어? 맞아, 사고 났어. 연락해봤지. 그 근데 이후에 지금은, 뭐 알아요? 괜찮대? 일 잘하고 있고, 조만간에 새로 오토바이를 구입한다 그랬어.
열두 탄데. 응. 아, 근데 못 쫓아가. 아, 그래요? 내가 못 쫓아간다고. 아니, 뭐 100km 원절인데 왜 못 쫓아가? 그러니까는 이거보다 더 빠르면 못 쫓아간다고. 아, 나 점심도 먼저 먹고 이거 아주 발목을 잡는구만. 근데 장탄이면 알고 있으니까 가도 돼. 아니에요, 같이 가요. 날 쏘고 가라, 씨. 난 그렇게 의리가 없지 않아. 아니 뭐 병원에 입원도 하고 그랬다길래 뭐 심각하게 해서 바이크 접나 보다 그랬더니 그건 아니구나. 아, 그건 아니야. 이 정도는 괜찮죠? 네. 형님, 랩을 1100으로 바꿔요. 돈이 없다. 돈은 미래에 나한테 꼬우고. 그 형이 막 손이 근질근질하지, 감고 싶어서. 아니요, 괜찮은데요, 나? 아니, 감아도 돼. 어차피 3탄은 알아요. 그거 하니 그냥. 뭐 길 몰라서 같이 가나요? 이게 같이 가려고 같이 가는 거지. 아이, 또 내가 미안한 게 시리. 여기만 감아보자. 저 길 보인다. 아, 감아보자. 알았는데 벌써 생각하겠네. 아, 여기가 삼봉국도예요 지금? 아니야. 그 종신이가 원래 운동장에 차가 못 들어가는 건데 그냥 오토바이 가지고 들어갔다 그런 거지? 네. 그 다른 사람들 보면은 바이크는 그 바탕으로 그냥 끌고 들어가는 거더라고요. 찍자. 아, 그래. 우리 형님도 그 스티커 주세요. 뭐? 드레스? 다 줬는데 나만 안 줬었어, 그러면? 야, 근데 이건 저기 토끼하는 사람만 주는 거야? 잠깐만. 이런 형님도 드릴게. 이상 소음이 나기 전에 뭐냐면 타이어를 가위로 붙여버려. 그래서 좀 의심이 돼. 알았어, 안 맞다니까? 그럴 때는 음악을 틀어. 그 여태까지 음악을 틀어서 잘 몰랐는데 음악을 안 틀고 딱 하니까 이거 확 느껴지는 거야.
맥주만 더 해야 돼요? 아니, 이거 뭐. 이거 아니에요? 나는 그냥 상상도 못하겠다. 난 전투 순간 두 개 쏴. 조명이 안 비치지나. 이거 조명빨인데 음식은. 해놓고 먹을게, 이쪽에. 그냥 온다고 했으면은. 아니, 근데 그때. 못하게 생겼잖아요. 오, 드셔보세요. 응, 하나 해주십시오. 이게 50도 있습니다. 왜 이렇게 30도 있다고 소원이? 야, 이거 들어간다. 개봉박두. 어? 어마어마한 장작 들어갑니다 지금. 잠깐. 용광로 되는 거 아니에요? 잠깐요. 그건 아닌 것 같은데. 들어간다. 진짜 오늘 뭐 일회용이에요? 뭐 쓰는 건가 이제? 오이씨. 닭동산이가 들어있어 이거. 그래. 파토니 칼은 형님가요 그거? 어. 이 전문 아웃도어 유튜버의 칼이라고 할 수 있지. 촬영 감독님. 라디 앞. 자, 좀 맛깔나게 좀 먹어봐. 형 이런 거. 클로즈업에서 이런 거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잘 몰라. 이렇게 쫙 이렇게 저 땡겨서 이런 거 응. 이렇게 시네마도. 응. 안 찍어도 돼. 아 테마에서 산 거 이거 비슷하게 생겼던데요? 이거 테마 안 좋아해요. 정신이 로드 봐, 니가. 일단 가장 가까운 주유소로 가서. 그럼 추진할게요, 우선. 어, 오케이. 아우, 저 시원하구만. 어, 아, 이거 드론 여기서 찍어야 돼. 저 기차 가는 거하고. 아, 다음에 다시 한번 와요. 좋아. 정환이 드론 찍힌 줄 알고 있을 텐데. 내가 사랑의 마음을 또 전달해 주잖아 해서 아줌마한테? 아, 나 저 아까 음료수 아니, 물 갖다 주고 어. 오는데 어. 그 누가 일어나서 어, 저 아저씨가 물 줬어. 언니 저 아저씨가 물 줬어. 어, 물 줬다는 그게 약간 의미가 중첩적이다. 물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. 아줌마가 물이 없대? 네. 아, 그건 어, 맞지, 물 없었는데.
형님, 그 꽃에는 꽃에 물이 없으면 말라 죽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꽃에 물이 있어야 된다. 네. 그래? 종진이가 물 줬어. 아니다, 그러면 같이 가면 안 되는 건데. 주유소 가서 기름 넣고 다시 와. 아, 날씨 좋다. 그러게, 아, 너무 좋다. 저기 멀리는 뭐야? 아, 안개야 뭐야? 미세먼지야. 나중에 사면 90 사야 되겠어. 90이 어차피... 길이가 더 긴가? 아, 길인가요? 아, 그것도 생각 못했네. 길이가 긴 거야? 지름이 큰 거야? 한 50%나 더 크다니까 너 길이도 길겠지요? 그러니까 길이 길어도 상관없잖아 지금. 길이는 충분히 길어도 되지. 네. 어? 물을 주고 관계를 한 다음에 길이를 신경 써야 된다. 아니, 물 주고 나면 길이가 쪼그라든지 어떻게 하지? 죄송합니다. 형님 이거 다 녹음하고 있잖아요. 어, 지금 녹음 중이야. 아우. 아슬아슬 채널에 업로드 돼. 어, 올라갈 거야. 종신이 사진 계속 박으면서 흘려야겠다, 이거. 어, 상상했어요. 아줌마한테 물 줬다는 부분만 싹 편집해가지고. 악마의 편집이야, 또? 아줌마한테 물 주고 갔는데. 길이가 쪼그라들었다. 아줌마한테 물 주고 나서 길이가 쪼그라들었다. 완벽하다. 내 앞에 갈게. 너 내 왜 안 켰다며. 좌회전이야? 네, 시켰어요. 가요. 고급류 주유소 보면 여기 없나? 고급류? 있어. 없나 보다. 아이고. 왜 이렇게 비싸 기름이 그리고? 1719원이야? 와, 어젯밤 사이에 올랐나? 헬멧하고 바이크하고 잘 어울리네요. 그지? 네. 근데 이 헬멧이 또 ADB 탈 때는 안 어울려가지고 하나 아... 더 샀다? 아, 역시. 와, 오토라서 뭐 그냥 나가네?